저희가 거짓말 당하고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여기다가 사연씩 주시면 저희가 여러분 카톡 아이디로 대신 거짓말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대충 말씀드리면 여친이 수상해서 제보드립니다. 처음에 번호 따인다고 1, 2주에 한 번씩 꼭 그러더라고요. 남친 있다고 했는데도 붙잡고서 번호 달라고 계속 실랑해서 너무 짜증났다.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했고 아 내 여친 인기가 많은 스타일인가 보다 하고 한편으론 흠흠 신경 쓰면서도 화내거나 그러진 않았죠.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제가 짜증을 내고 있고 집착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 뒤로 아예 반응을 안 했더니 한동안 말이 없었는데 요새 또 짜증나게 하는데 뭔가 이상했어요. 여친이 자주 가는 집 근처 카페가 있어요. 어느 날은 그 카페 사장이 너무 자기 이상형이라고 커피를 공짜로 줬다고 했고 그게 2주 전이라고 하길래 저는 화를 냈죠. 왜 그럼 상대방이 대놓고 호감 표시하는데도 거기를 계속 갔냐? 왜 이제 말하냐? 그랬더니 집 근처에 카페가 거기밖에 없다고 갈 수밖에 없었다. 눈도 안 마주치고 주문만 해서 없다 했고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. 뭔가 이상하고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? 그 뒤로 그 카페를 갔는지 안 갔는지 매일 확인하게 됐고 한동안 집착을 하게 됐어요. 집착할 때마다 안 갔다고 하길래 일주일 정도 그러다 넘어갔는데 이번에 그 사장님이 배달 시켜줬다고 사진을 보내면서 어떡하냐 음식을 버릴 수도 없다고 난감하다 이러길래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냐니까 집에 오는 길에 그 사람도 퇴근 시간이 겹치면서 딱 마주쳤는데 밤에 위험하다고 우기면서 굳이 데려다 준다고 강하게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데려다 준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화낼까봐 말을 못했다고 답답하네요. 그때 데려다 주면서 집 주소를 몰래 확인하고 배달 시킨 것 같다는데 너무 이상했어요. 여친 아파트 사는데 호수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배달 시킨 건지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진짜인지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서 추천드립니다. 사진에는 날짜도 안 보이고 다른 얘기들도 다 확인 안 되는 일들인데 자꾸만 저한테 얘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여친이 20대 중반, 저는 20대 후반, 올해 초부터 사귀어서 기간은 좀 됐어요. 아, 어? 뭐야? 요청사항에! 땡땡씨 오늘 많이 힘들어 보여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. 밥맛 없어도 이거 먹고 기운내요. 항상 응원하! 이거 뭐야? 다른 남자가 이거 보냈다고? 이건 근데 좀 뭔가 이상하다.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관심 받고 싶어서 일부러 좀 이렇게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바람을 피고 있거나 구글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구글링은 안 나옵니다. 아 여친 일단 빠르다고 하시고 그럼 이걸로 가볼게요. 근데 이거 어떻게 밝히냐. 이거 좀 애매하다 이제 밝히기가. 일단 연애 초반에 1, 2주에 한 번씩 번호를 따였다 한 거는 번호를 준 적도 없다고 하니까 이거는 CCTV를 따지 않는 이상 좀 힘들지 않을까? 그럼 어떻게 밝혀야 되지? 배민 주문 내역 안 지워져? 아 근데 주문 내역 삭제되네. 배달을 몰래 시켜줬다고 하는데 집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저걸 호수를 어떻게 알아서 보내준지 그게 이해가 안 돼. 그 아파트 호수를 어떻게 알아 이거를? 우편물 보고? 근데 그것도 좀 확률이 희박하긴 하죠 솔직히. 우편물에 오는 거는 보통 부모님 이름으로 많이 오잖아. 그런 통지서 같은 거 스토킹으로 신고한다고 하기. 카페 같이 가서 따지자. 카페 사장님 단톡방 초대해라. 따져야겠다. 집 주소 어떻게 안 거냐고 물어봐. 같이 아파트 공비실 가서 CCTV로 집 주소 어떻게 알았는지 확인해보고 스토킹으로 신고하자. 진짜라면 저 배달을 카페 사장이 시켜줬단 걸 어떻게 바로 알았을까요? 연락 오고라. 그러게? 생각해보니까 저거를 카페 사장이 시켰는지 어떻게 알아? 생각할수록 이상하네. 몇 번 해야 될까요? 3번이나 6번은 의견이 많은데 어쨌든 스토킹 당한 것 같은데 그 사장님 신고하자는 쪽으로 좀 세게 몰아가보고 여자친구 반응을 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모양이 일단 보냈고요. 답장에 느껴 보이스 걸어볼게요. 5분이나 됐네. 오 받았는데도 왜 안 보냐? 오 뭐야? 아 저 전화 걸었었나봐 이거. 그냥 얘기 바로 꺼낼게요. 카톡으로 물어볼 것 좀 있어서. 또 가능하냐고 물어보고 바람을 의심가는 거예요? 아니면 허언증을 의심가는 거예요? 둘 다 의심하고 있습니다. 둘 다. 바람이면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 또 싶고 근데 허언이라고 하기에도 좀 이상하고 거기다 편해서 카톡으로 하자고 할게요. 아무리 생각해도 신경 쓰인다.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볼게요. 아 물어본다는 거. 예전에 카페 사장님이 집에 데려다줬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달라.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. 오 뭐? 그 신경 많이 썼겠다? 기분 많이 나빴지 내가 미안해? 누가 미안하지 자기가 얘기를 해놓고서. 어 뭐야 무슨 말인기지? 상황이었죠. 처음에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야. 일단 첫 번째 질문. 처음에 카페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야. 처음 만나부터 좀 물어볼게요. 그건 진짜 우연이야 진짜 미안해? 그냥 그분 퇴근길에 앞서서 마주쳐서 그런 거야? 계속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래. 근데 사실 미스 초밥왕 분이 잘못한 건 없잖아. 이상한만 봤을 때는 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집까지 데려다 준 거냐 한 거냐고. 그 사람이 스토킹한 건데 왜 너가 미안해? 상황 설명 제대로 해줘야 대처를 하지. 그냥 오다가다 카페 자주 마주쳤다 했잖아 저번에. 근데 퇴근길에 나 보더니 집 가냐고 하더라고. 억지로 데려다 준다 했다. 근데 스시 호불호 갈리는데 취향 오케이 알고 줬을까요? 나 같으면 달달한 초코 디저트 줬을 듯. 그럼 초밥이 먹고 싶었던 거를 알아서 보낸 거면은 초밥을 보낸 게 이해가 되는데 카페 이름도 좀 가성비 초밥 세트 너무 걸리고 내가 분명히 맨날 가는 길이라 혼자 가도 된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나한테 말 걸면서 계속 데려다 준다고 했었어. 분명 혼자 가도 된다고 계속 말했는데 안 가고 따라오더라고 그 사람이. 아, 안 데려다 줘도 돼요 이렇게 하면서 먼저 갔는데 그 사람 뒤에서 따라왔다. 오 이거 스토킹 아니야? 우리 집 앞에 정지 알지? 거기서 내가 분명히 그만 따라오라고 멈춰서 이야기했는데 위험하다고? 뭐야? 지가 위험한데? 이랬으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어디까지 따라온 거냐 할게요. 데려다 준 게 아니네 이거는. 일방적으로 집에 쫓아왔다 느낌이요.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.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신고 얘기 꺼내야겠네. 우리 집 앞까지 따라왔어. 진짜 거기서는 내가 무조건 가라고 얘기했어? 아 뭐 집 앞? 잠깐만 그 사람도 그냥 거기서는 인사하고 가더라고? 1층 현관까지 따라왔냐고 물어볼게요. 근데 말을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이상하다. 이거 사실이면 스토킹 피해자인데? 저건 미안해가 아니라 무서워가 정상임. 왜 미안한 거지 이 사람이? 응, 근데 문 열리기 전에 내가 돌려보냈어? 오? 그럼 몇 턴지 어떻게 알지 여기서? 거기서는 도착하자마자 내가 더 이상하면 불편할 것 같다고 칼같이 했어. 근데 처음부터 더 칼같이 했어야 했는데 내가 실수했다? 제발 저리는 느낌이 좀. 거기서 몇 턴인지 어떻게 알았을까? 이상하네. 알 수가 없는데? 지원하는 거 아니야? 그때 밑에서 내가 내리는 거 눌켜지는 거 보고 시켜줬나봐.
어 이상하다. 근데 불 켜지는 것만 보고 몇 톤인지를 어떻게 알지? 아 실루엣이야? 아 실루엣으로 이게 보여? 사장님 나루토인가? 너무 신경쓰이면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이제 절대 말도 거짓말로 이해해야 될까? 뭐 내가 할 말을 지금 먼저 쳐버려? 침청장한테 여친 사는 아파트 복도식인지 밖에서 불 켜지고 실루엣 움직이면 보이는지 물어봐요. 실루엣이 가능한 말인가요? 물어보고. 지금 저게 무서워하는 상황이 맞음? 누가 봐도 스토킹 상황인데 자기가 직접 다시 얘기한다고? 너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? 직접 찾아간다고 스토커를? 좀 이상하네. 말이 안 되네. 아 실루엣 보일만한 곳은 엘리베이터 있는 쪽 창문밖에 없어요. 복도식 아닙니다. 엘리베이터 있는 쪽 창문에서는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? 이 말이 맞으면은 몇 스토인지 를 아는 게 가능할 것 같긴 한데. 알겠고 그럼 그 사장님 사륜안을 가지고 있구나. 실루엣 보고 방향 기억해뒀다가 직접 올라가서 소스를 알아냈다는 건데 이거 너무 위험하고 걱정돼서 경찰 신고하는 게 맞는 것 같아. 사장이 보낸 건지 어떻게 알았냐부터 물어봐야지. 이유까지는 물으면 일단 다 물어본 것 같고. 괜찮다고 하는데도 시간 따라오고 음식도 시켜주고 시간 더 지나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거 신고하는 게 맞지. 실제 상황이라 쳐도 그죠? 이게 뭐 처벌 되고 안 되고 문제를 떠나서 일단 그렇게 신고를 해놔야 여자친구분도 좀 걱정이 덜 돼. 이건 본인 문제인데 이해하라다 소리가 이게 이상하네. 예전에 뭐 썸 탔던 사이 아니야? 아니면 전 남친이거나? 오 웃어? 어, 이제 사람 진지한데 이거? 아니 이제는 내가 진짜 음식 시켜도 내가 다 버린다고? 아니 그 어떻게 알았냐고 사장님. 인지 사장님 시키지 어떻게 하냐고. 너무 하느지만 내가 진짜 카페 절대 안 갈게. 아 진짜 당연하지. 왜 대답 안 해? 사장님 시키지 어떻게 하냐고. 다음에 갔을 때 잘 먹었냐고 물어봐서 알았어 저번에. 왜? 또 갔어? 진짜 안 갈게. 이제는 커피도 그렇게 진짜로? 야 이 뭐야 이거. 얘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? 스토킹을 당했는데 거의 재발로 찾아갔다고? 나도 오빠 화내는 거 안 보고 싶어. 그래도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니까 말한 건데. 넌 그럼 누가 보는지도 모르고 그걸 넙죽 먹은 거야? 그리고 스토킹한 사람을 너 발로 찾아갔다고? 진짜 당황스럽다. 지금 하는 말 진짜 이상한 거 알지? 그러니까 내가 진짜 잘못했어. 내가 왜 그랬을까? 진짜 이상하다 이 사람. 자꾸 딴 소리 하네. 그냥 알아서 내 손에서 다 끊고 자기한테 그냥 말하지 말까?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서 그게 나도 신경 쓰여서? 그땐 스토킹이라고 생각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스토킹 맞는 것 같아. 진짜 절대 안 그럴까 오빠? 야 이 스토킹 당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이거를 지금 빌고 있어. 야 너 너무 당황스럽네. 지금 당장 위협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집 주소까지 몰래 알아낸 상황에서 그냥 넘어가는 건 남친구로서 아닌 것 같고. 너무 하네지만 오빠 진짜 한번 더 하면 내가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게 정말로. 그리고 애초에 카페를 안 갈 거야 정말? 뭔 소리야! 스토킹 신고 이런 거 한 번만으로는 잘 안 된다 하더라고. 한 번 더 하면 내가 진짜 바로 현장에서 신고할게. 아 너무 걱정해서 그렇다니까. 한 번 더 일어날 때까지 내가 참으라는 거야? 일이 발생하기 전에 너네 집을 알고 있는데 넌 안 무서워. 나 너무너무 무서워. 괜찮아 우리 집 밑에 비밀번호 몰라서 그 사람 오지도 못해 정말로. 그래 내가 그래서 일부러 그지라고 그랬어. 아니 다른 사람 들어갔다 가시더라든지. 스토킹 당한 사람 태도인가 이게? 지금 신고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. 너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미안하다 그만해도 왜 자꾸 미안하다 해. 거짓말 지옥에 갇혔어. 지금 빨리 탈출해야 돼. 근데 내가 잘 뿌리치지 못했으니까 내 탓인 것 같아 정말. 내가 왜 그랬을까. 초반에도 그냥 오자마자 버렸어야 했는데. 오빠 생각하는 막 너무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었어. 그냥 집만 들여다 준 거였어. 그게 위험한 거라니까. 집주소 그럼 내가 그때 친구 집 가는 길이었다고 이야기할까? 뭔 소리야 지금 먹었다고 지금 확인까지 했으면서. 와 진짜 우와 이거 여자친구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지금 너 하는 말 맞다고 생각해? 그 스토커를 또 본다고 너무 무섭지도 않아. 그냥 신고하자는데 그게 어려워? 아니면 혹시 시나리오 쓰니? 내가 봤을 때 이거 계속 똑같은 말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인증 받아야 돼. 그리고 앞뒤에도 계속 안 맞고. 오, 무슨 내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해. 오오오 우와 이게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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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무서워. 그때 상황 본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그때 오빠가 내 옆에 있던가? 오오 그럼 바로 전화를 하던가 경찰 신고라도. 아 친절하게 계속하는데 내가 거기다가 대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? 카페에서 서비스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갑자기 그러라고? 아까 말 바꾼 거 다시 언급할게요. 그 가성비 초반 세트가 그렇게 맛있더나. 그때 카페 사장이 준 것 같아서 말한 거고 그때는 내가 카페 갔더니 말한 게 맞았잖아. 그럼 신고하자 할게요 계속. 어 신고 절대 안 해. 한 번도 하면 내가 신고한다고 몇 번 말해? 아니 왜 이렇게 사장을 감싸고 돌아. 이 정도면 너도 사장한테 마음 믿는 거 아니냐. 그런 거 아니라면 내일 당장 신고해. 뭐야 이거 둘이 썸타니? 신고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? 특히 몇 번 해도 신고해도 보험 못 받는 거 몰라? 너 왜 걱정하는 내 마음을 모르고 카페 사장을 두둔해? 아 진짜 그냥 내가 이제 안 한다니까 왜 그래 자꾸. 네 말대로 다시 카페 안 가면 다시는 안 보는 사람이지. 이미 신고해서 상관없잖아. 나랑은 계속 지내야지. 그러니까 오빠 걱정하는 마음 아니까 내가 이제 안 한다니까. 왜 나를 못 믿는 거야 왜 못 믿어 나를. 너를 못 믿는 게 아니라 카페 사장을 못 믿었던 건데 이쯤 되면 너도 신간에 카페 사장이 실존하긴 하니? 도설 아니야? 신고는 쉽겠지. 근데 보호를 잘 못 받는다니까 제발. 오 내가 몇 주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오라며 진짜. 의심하는 순간 발작 시작되거든요? 무한 거짓말 도로마법에 갇혀버렸어. 이 시간에 초대를 하라고? 그것도 민폐야 우리 왜 그래? 어, 번호를 알고 있나? 뭐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바람이 오 뭐지? 발작부터 한 번만 더 눌러볼게요. 신고로 계속 몰고 가야 될 것 같아. 번호도 알고 있어? 혹시 둘이 썸타니? 난 지금 너가 신고를 왜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이랑 썸타는 게 아니라면? 둘이 바람펴? 왜 이렇게 사장을 감싸지 이거? 어, 나 오빠가 최근 들어 집착하는 게 더 웃겨. 진짜 번호 몰라 무슨 썸이야. 번호를 또 모른대. 내일 카페 찾아가서 얘기한다 할게요. 내가 내일 카페를 찾아가서 얘기할게. 너랑 도저히 얘기가 안 되겠다. 아니 왜 찾아보냐고 진짜 어딘지도 모르잖아? 집 근처 근데 카페 하나라고 했잖아. 집 근처 카페 거기밖에 없다며. 네이버 지도 쳐서 갈 거야. 아 말이 하나지 진짜 카페가 딱 한 개 있겠냐고. 뭐? 계속 말 바꾸네? 강압적으로 이야기?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남자친구 안 달라게 하려고 가상의 인물 지어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라서 집에 맨날 데려다 줘서 바람피는 거 걸릴까봐 호소를 써놓은 다음에 남자가 데려다 주는 걸 걸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끔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은 거 아니야? 오, 야, 아니 씨 친구하자니까 지금 헤어지자고? 야 진짜 어이가 없네. 와 진짜 당황스럽네. 구라인 거 들키면 배달 메시지가 너무 쪽팔려서 초강수 드는 거임 저거 키키키해. 특이한데 이거? 구라 들키는 게 진짜 헤어진 거보다 더 두려워서 이렇게 초강수 두거나 아니면 진짜 바람피거나. 와 진짜 기... 아니 신고자요 해도 계속 대답해하고 지금 너 말하는 거 보면 그냥 바람피는 거 맞다고 생각하면 되지? 나 앞뒤가 안 되는데? 이게 헤어질 일이야? 바람도 어이가 없고 거짓말은 더 어이가 없네. 그냥 내가 잘한다니까 나를 못 믿잖아? 믿음이 없는데 연애는 어떻게 해? 사고의 흐름이 종잡을 수가 없다. 오!
오, 그래 그냥 헤어지자. 오, 도망쳐, 도망쳐. 이게 맞지. 고마워 먼저 말해줘서. 넌 왜 헤어지자고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, 왜 신고를 안 하는지도 좀 이해가 안 가고, 진짜 거짓말이 아니면은 확실하게 인증이라도 하던가. 계속 카페 사장만 감사 돌면서 결국에 한다는 말 헤어지자. 이거 무조건 둘 중에 하나네. 불하여서 반스런 사실이 알려져도 헤어진다. 야, 이거 카톡 안 읽는데? 차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. 통금 표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진짜 반스런이지 이거는. 수습 안 되니까 그냥 막 상황 엎은 거 아니야. 차단은 안 한 것 같아요. 수습 불가능. 신청자랑 통화 중 아닌가요? 통화 중 아니고 그냥 잠수탄 것 같다고 하시네요, 시청자분은. 네, 여기서 마무리하고 후기 오면은 저한테 꼭 그것 좀 보내주세요. 어떻게 됐는지. A few inches later. 몇 시간 후 다시 올라왔어요? 오, 혹시 얘기 좀 할 수 있어? 라고 왔다고요? 오, 저 로그인 좀 해도 돼요? 오, 얘기 좀 할 수 있어. 와, 진짜 올랐어. 언니나 새벽에 우리 헤어지기로 한 거 아니야? 문건만 간단히 빨리빨리. 와, 바로 실토했어 지금. 와, 뭐야? 거짓말이었다고? 오빠가 나한테 소홀한 거 같아서 질투나게 하려고 안달나게 아씨. 그럼 시나리오 쓴 거였어? 찔려서 발작했구나. 오빠는 나만 봐줬으면 하는데 일 때문에 바쁘고 하니까 미안해. 앞으로 안 할게. 정말로 미안해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거짓말이야? 카페 사장님 실존님으로 맞니? 와, 이야, 새벽에 지금 한 시간 동안 고민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. 난 초밥은 먹고 싶어서 시킨 거래. 자기가 버릇 따진 것부터 다 거짓말이라고? 와, 카페 자체가 없어? 그럼 사장님이 커피 공짜로 준 것도, 너 따라 왔다는 것도 다 구라야? 배달 시킨 것도 너가 시킨 거야? 내 돈 내 살이니까 가성비 세트로 샀구만. 어쩐지 내 돈 내 맞아. 아까랑 완전 달라. 지금 완전 고부고부네. 내가 시켰어. 미안해 정말. 와, 진짜. 아, 배달 자기가 시킨 거 맞는지까지는 확인해야 된다고? 배달을 진짜 자기가 시킨 게 맞으면은 서원이 완전 명백하게 되는 거고, 일단 요거까지만 인증을 해볼게요. 주소랑 다 나오니까 일단 가리고. 바람 핀 거 걸릴까봐 허언으로 위장했을 수도 있잖아. 야, 진짜잖아. 금액도 아까 보냈던 거랑 맞고. 일단 이거 사진 내릴게요. 지금 주소랑 다 나오니까. 오, 열받다 열받다.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? 사과가 많이 늦었네. 와, 이렇게 하면 오빠가 나 관심 가질 줄 알았다. 방법이 너무 잘못된 것 같아. 미안해. 오, 진짜 소름 끼친다. 다른 애들 보면서 부러웠다고? 근데 적당했어야지. 나 오늘 옷 이쁘게 입어서 지나가는 남자들 막 쳐다본다? 요 정도도 되게 열받는 건데 이거는 좀 많이 선 넘었죠. 내가 뭐 너한테 소홀하게 한 게 있었어? 스치아 긁고 해야만 안심이 돼? 다른 애들 인기도 많고 남친과한테 관심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친구들이랑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것 같고, 그렇게 남들이랑 비교했다는 게 더 짜증나. 솔직히 너가 진심으로 사귀는 것 같아서 좀 누그러질 뻔했는데, 거의 1년 만나면서 그중 대부분을 거짓말로 풀었다는 게 너무 정 떨어지고, 회사하고 반성한 척한 이유 갖다 붙이는 거 짜증나. 오, 그냥 소름 끼쳐서 나 그거 못할 것 같아. 그만 힘들다. 연락하지 마. 아까 전에 실토를 했으면 좀 차라리 달라졌습니다. 근데 지금 좀 많이 늦었죠. 이 아까 말했으면 솔직히 용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굉장히 많이 지났고 헤어지자까지 먼저 박았으니까 내가 좀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. 결론은 그 카페 자체가 없었다.